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제는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쉬었는데 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지수가 어제는 상당히 많이 오는데 오늘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어째 지금 3일째 외인들의 매수가 거래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지금 1조가 넘게 지금 1조 한 1조 한 2천억 정도를 샀나요? 1조 2천억 정도가 지금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코스닥은 외인들이 아직 매수가 잘안 들어오고 있지만 거래소는 지금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에 가담하고 있어서 지금 한번 비교 차트에 환율을 한번 볼까요? 환율이 지금 이틀째 꺾이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4일째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죠. 연속 들어오고 해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하나 저는 원인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그 공매도에 대한 지금 개인들의 끊임없는 요구, 한시적 적용을 해달라.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그동안 공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만약에 금감원에서 공매도를 시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외인들은 매수할 수밖에 없죠. 아주 뭐 6개월 한정한다 그러면 뭐 대차거래한 것들 갚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아마 원인이 영향을 준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일째 지금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가 지금 뭐 바닥을 찍고 조금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나요? 외국인들이 끊임없는 공매도 요구. 사실은 뭐 공매도가 멈췄다가 이제 코로나 때 그랬죠. 공매도를 멈추고 지금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려서 거의 뭐70% 이상을 상승시켜서 5월 3일 여기까지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공매도를 멈추는 것은 상당히 개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금감원에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 뭔가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저는 무료 추천주로 제가 했던 것이 계속해서 우리는 예상이 돼서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가 국방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건데 무료 추천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우리는 뭐 여기서부터 계속 사갖고 가서 사서 지금 가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매수해서 지금 보유 중입니다. 수익은 많이 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뭐 상당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59%나 있는데요. 최근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배열로 내려오다가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다. 그렇죠? 정배열로 가고 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오늘 KF21이 보라매가 드디어 첫 시험 비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첫 비행 33분간 하늘을 날았다.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보이죠? 장면이 날았다. 그래서 더 멋지게 극초음속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하여튼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우산 전투기 KF-21 첫 비행 성공함으로써 이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또 거기다가 그러면 일단 뭐 KF-21 이제 수출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거죠. 만약에 추락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됐었는데 뭐 당연히 추락 안 하고 잘 날라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아마 굉장히 좋은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나라의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또이 국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F-35A의 미국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데다가 또 하나 그 많은 수출 가능성이 높아져서 스펙이 상당히 생각보다 좋다. 그래서 더더욱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폴란드의 그 경전투기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면 국산 전투기에 대한 기대감, 폴란드가 끊임없이 지난번에 이제 미국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방사청에서 항공우주의 그 FTF 뭐죠? 한번 볼게요. 그 K2 전차의 8조 추가 구매 가능성, 그 다음에 F-50의 경공격기 8대, 48대 중에서 우선 한국 공군한테 이제 F-50을 48대 3조 4천억 규모에 수출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카이는 한국 공군에 납품할 경공격기 TA-50 20대 가운데 8대를 개조해서 F-50 올해 말까지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 항공우주 폴란드에 수출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한국 항공우주의 길은 열리고요. 이제 예정돼 있는 게뭐 거기뿐만 아닙니다. 필리핀에 지금 12대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2대 개조한 F-50 블락 20 20의 종목 그 12대. 그다음에 뭐 예상돼 있는 게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콜롬비아,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방사청을 방문했던 UAE,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그 안정적인 전투기 이름으로써 또 인니는 뭐 KF-21 지금 협력 사업인데 제대로 가지를 못해서.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도 뭐 지금 지난번에 방사청을 방문 카이를 방문하고 갔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멀리 갈 가능성이 크다. 주도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59% 60%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하냐? 이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가치로서는 PBR이 지금 3.91 현재.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영업이익이 계속 커진다면, 자, 멀티플을 얼마나 적용해서 갈 건지, 전 개인적으로 지금 ROE가 지금 7 정도 돼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갈지, 지금 퍼도 지금 10 정도뿐이 안 돼서,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은 아직 안 나왔지만,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PBR이 지금 4지만, 뭐, 10까지 갈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금, 펀더멘털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 5만원, 이거 10만원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가치로 봤을 때는 10만원 가치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서서히 우리나라의 그 현재 그 문의해오고 있는 나라들의 FA-50뿐만 아니라 이젠 KF-21에 대한 또 기대감도 더 커질 것으로 봐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최소한 PBR이 10배 갈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 정확하게 얼마까지 간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이 펀더멘털이 앞으로 FA-50 블락 20, 그 다음에 KF-21 보라매 이것이 수출이 이어진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추세가 정상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물론 항공기에 이 부품 같은 것도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멀리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요. 너무 서둘러서 판매하지 말고 매도하지 말고 정배열로 가는 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길게 가서 큰 수익을 누려보는 전략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떨어졌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반도체 경기가 좀안 좋을 거다. 그래서 청주 공장에 하이닉스도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멈춰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미국에 투자한 20조는 멈춰 있는 게 원인이 멈추려고 했던 게 아니고 미국의 그 상원의 법 통과가 아직 정부 지원금 520조인가요? 지원금이 그것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 어제 강하게 올라왔다고 오늘 떨어뜨렸는데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소부장 기업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의 20조 투자도 아직 시간적인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닉스도 오늘 청주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 기존의 생산에 대한 기대감, 지난번 TSMC의 실적 개선과 아울러 3분기 실적 저 전망도 나쁘지 않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D램 반도체에 대한 익스체인지에서 보면 반도체 값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 가격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반등을 좀 했다가 지금 아직은 추세는 살려놓지 못했죠. 추세는 살려놓으려면 최소한 60일선이 넘어가야 고점들을 넘어가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로서는 뭐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 원인이고요. 또 모간 스탠리가 최근에 어제인가요? 어제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의외로 그 미국의 약세 장의 끝이 꽤 일찍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죠. 그리고 약세장이 끝도 다시 상승으로 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다우존스, 그죠? 아직 추세에는 전환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추세는 전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60일선이 강하게 돌파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그죠? 역시 추세를 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런 것이 모건 스탠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 물가 상승률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좀 끝나는 것이 물론 더 좋을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뭐이 기대치가 크고로서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도 지금 고점에서부터 보시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하면 한30% 빠졌습니다. 이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이후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고점이 이제 23,318인데요. 이때 이후로 지금 지수가 대충 얼마 떨어졌냐? 예.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바닥이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렇게 피터 린치의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뭐냐면 칼이 땅에 떨어져서 그저 부르르 떨다가 멈추는 순간 간다. 자, 멈췄나요? 예. 서서히 멈추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래서 60일을 강하게 돌파 나간다 그러면 추세 상승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이
자, 최소한도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너무 풀베팅으로 사지 마시고요.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다가 최소한 추세가 살아났을 때, 이 추세를 살려놨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전략을 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죠? 아유, 전문가님 안 갔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추세를 살려놓을 때 최소한도 60일 돌파 나가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아, 드디어 지수가 가면서 종목들도 강한 상승이 오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물론 이 지수와 관계없이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주도주라고 그랬던 것이 지수와 관계없이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우상향 중입니다. 지수가 2021년 5월 달 공매도고 2007월 달에 떨어지기 시작하다 같이 떨어지다가 얘는 우상향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는 무서운 겁니다. 이건 그죠? 이 지수가 지금 뭐죠? 예, 언제부터 떨어졌죠? 7월 달부터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됐냐? 오히려 7월 달은 떨어졌다가 12월부터 오히려 올라갔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는 주도주라는 것을 알고 들고 가면 저희는 물론 벌써부터 사가지고 들고 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주도주를 배우는 눈인 거예요. 그 안목을 키워야만이 종목을 멋있게 가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정배열로 가는 한, 지금 정배열이죠. 정배열로 가는 한, 정배열이 마칠 때까지 가봐서 큰 수익을 누리는 무려 추천주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는 뭐 당연히 뭐 유료원들은 다 여기서 다 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예,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려 추천주로 지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다고 여러분이 아파하지 마시고 다시 추세를 살려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추세를 지금 살려놓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라는 거죠. 그래야 떨어지는 종목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이 기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커져가니까 그걸 가져가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운 장에 주도주가 뭔간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 KF-21 첫 비행에 성공하고 33분간의 하늘을 날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멋진 예를 벌렸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커다란 한 전투기사의 획을 하나 역사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꾸준히 가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유해서 큰 수익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방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